강동 온실농장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시어 몸소 착공의 첫 삽을 뜨셨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향도 따라 창조와 건설의 대본연기를 펼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 우리 인민의 충성과 애국의 힘이 총분출되는 속에 평양 시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온실농장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올해의 거창한 변혁과 발전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창조 대전인 수도의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은 인민의 행복 넘친 모습에서 무한한 힘과 열정을 배가하며 국가 발전, 농촌 진흥의 새로운 장을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는 우리 당의 원대한 웅약과 구상이 진군의 화살표, 변혁의 설계도가 되어 전개되는 중대한 사업입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천사만사를 철저히 복종지향시켜 나아가고 있는 당중앙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 국면을 열기 위한 발전 방략을 책정한 역사적인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강동지구에 대온실농장을 일떠세우는 것을 종려건설 과제로 결정하고 인민군 장병들에게 또다시 영예로운 전투 임무를 하달했습니다. 강동 온실농장 건설 착공식이 2월 15일에 진행됐습니다. 착공식장은 인민을 위한 우리 군대의 헌신적인 투쟁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게 될 장엄한 건설 전역에 다시금 내세워준 당 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달려온 인민군 장병들의 무한한 전투 정신과 충천한 기세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이 땅 위에 인민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사회주의 낙원, 문명 부흥하는 한국을 일떠세우시기 위해 위민 헌신의 장정을 쉼없이 이어가시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가감없는 분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 비서인 조영원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비서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영길 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차김비서 김수빈 동지, 강동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김남 동지, 김종관 동지, 김광역 동지를 비롯한 무료기관의 주요 지휘관들과 군인 건설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조각됐습니다.
조용훈 동지가 착공식 연설을 했습니다. 조용훈 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준비해 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건설 대상이 드디어 착공의 시각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당 중앙의 특별 명령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또다시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장으로 용약 달려온 영영한 인민군 장병들에게 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냈습니다.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넉넉히 보장해 주는 문제는 당에서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며 가까운 몇 해 안에 기어이 해결하자고 하는 최우선적인 중대사입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완공된 련포온실농장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건설할 온실농장은 련포온실농장보다 지능화, 집약화 수준이 더 높은 한 세대 더 발전된 온실농장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시에 새로 일떠 세울 온실농장 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강동 온실농장을 맛좋고 영양가 높은 임남새, 열매남새, 기능성 남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는 실리가 큰 농장으로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을 보다 훌륭히 갖춘 리상적인 농장으로 잘 꾸려 인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새시대 농촌 진흥을 추동하는 거대한 동력이 되게 하자는 것이 당 중앙의 의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민군 장병들의 견인 불발의 투쟁 모습은 당과 수령 앞에 다진 맹약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며 어떤 정신과 투지로 오늘의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산귀감으로 될 것이며 긴장한 건설전의 하루하루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 다 바칠 의지로 충만된 군인 건설자들에게 충성과 애국의 사명감을 백배해주는 영원히 잊지 못할 체험으로 더없이 긍지럽고 보람 넘친 나날로 간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병들의 앙양된 요리가 대담한 실천과 훌륭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전투적으로 하고 화선 선전, 화선 선동의 맹렬한 공세를 전개하며 모든 군인 건설자들이 당 중앙의 존엄과 권위를 철저히 보유할 투철한 각오를 안고 건설물들마다의 지극한 정성을 고임으로써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의 진정한 창조 본때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체 장병 동지들이 여기에 강동지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선진성을 대표하는 본보기적 실체를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영광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상가드림으로써 인민 공군의 고귀한 명예를 더욱 빛내기 바랍니다. 착공식에서는 결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는 수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농촌의 변혁적 발전을 위해 겉으로 품들여 준비해 오신 강동 온실농장 건설을 인민군대에 통째로 맡겨주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대건설 전역으로 진군해온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가슴은 당 중앙의 크나큰 신임의 충성과 위훈으로 기어이 보답할 비상한 혁명적 열의를 끌어넘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동 지구에 날아치게 될 거세찬 전진의 숨결은 자력으로 난국을 타개하며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영적 기상에 또렷한 과시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천해 나갈 굳은 교리를 피력했습니다. 당 중앙의 철기적 권위를 백방으로
정답 올려줘! 온실농장 건설에서 혁명 강물의 영적 지성을 심있게 설치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동 온실농장 건설 착공을 기념하여 몸소 첫삽을 뜨시었습니다.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여정 위에 길이 새겨질 분열의 화폭이 펼쳐진 착공식장은 장엄한 대건설의 시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뜻깊은 장소에 몸소 나오시어 대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요라같은 흥무심과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본인 건설자들의 전투적 열광으로 용암마냥 끌어번졌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건설에 참가한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부대의 고분대들을 창조와 이순회로 잘 이끌라고 모든 장병들이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길에서는 오직 전쟁과 창조만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의지를 가장 충실하게 확실하게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부대의 명예를 걸고 부과된 과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당의 믿음에 꼭 보답하라고 전투적으로 고무해 주셨습니다. 전체 주의! 발파! 착공을 알리는 발파의 외성이 대지를 비흔들고 당동지구에 일어날 차름찬 변육상을 예고하며 오색 영롱한 축포탄들이 터져올랐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분기를 높이 휘날리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의 전위에서 영적 위운을 쫄쳐갈 여지에 넘쳐있는 믿어온 군인 건설자들에게 오래도록 따뜻이 손져 주시었습니다. 당의 원대한
농촌혁명 구상과 우리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새 농장 도시의 눈부신 모습을 펼치게 될 강동 온실농장 건설은 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백배의 신심을 안겨줄 것입니다. 위대한 위민 헌신의 장정우에 솟아난 눈부신 사비주의 제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동 종합원실 준공 및 조업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아래 우리 인민이 리상으로 그려보던 사회주의 문명 개발의 새 세상, 장엄한 변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격동의 시기에 수도 평양의 강동 지구에 세계 굴지의 남새 생산 기지가 훌륭히 완공되어 조업했습니다. 온실 남새 생산의 지능화, 집약화 수준에서 선진적이고 현대성과 문화성, 실용성이 확고히 보장된 강동 종합 온실은 인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최중대 국사로 내세우고 억만금을 아낌없이 기울이는 우리 당의 이민 위천, 위민 헌신의 정치 리념과 열사 복무 정신에 안아올린 기념비적 창조물이며 우리 국가의 비약적 발전상이 응축된 본보기적인 실체입니다. 온 나라 곳곳에 현대적인 온실농장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울 웅대한 전망을 펼치시고 중요 군사기지들까지 온실토전으로 내어주시며 로고와 심려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강동지구에 대규모의 온실군을 일떠세울 때 대한 설계들을 펼쳐주셨으며 공사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당중앙의 특별명령을 일심충성으로 받들고 떨쳐나선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더세찬 공격정신과 우리식의 창조 본대로 불과 한 해 동안에 연포온실농장에 비해 규모와 생산 능력이 훨씬 크면서도 한 세대 더 발전된 종합온실과 공공건물들, 자연경치와 조화를 이룬 다락식의 살림집들을 훌륭히 일떠세워 수도의 교회의 온실도시, 농장도시의 선경을 펼쳐놓았습니다. 원통형 남새재배 장치 온실, 반구형 유리 수경 온실을 비롯하여 독특한 양상의 현대적인 온실들이 장관을 이룬 강동 종합 온실은 수도 시민들에게 갖가지 품종의 남새를 생산 공급하게 됩니다. 강동 종합 온실 준공 및 조업식이 3월 15일에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인민의 행복과 운명까지도 다 맡아 하나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 당 조선노동당이 줄기차게 열어나가는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시대에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표지를 아로새길 대규모 온실남새 생산 기지의 탄생을 선포하게 될 행사장은 참가자들의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준공 및 조업식에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귀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 불철주야의 로고와 헌신으로 온 나라를 강국의 국격과 국위에 맞게 인민의 수건이 실현된 사회주의 리상향으로 빛내어가시는 세계적 변혁의 위대한 향도자, 창조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으로 향하시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중국 및 조업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전체의 참가자들은 위대한 변혁의 선구자이시고 창조의 거장이신 김정은 동지를 격정 속에 우러르며 열광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무력기관, 송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일꾼들과 군인 건설자들, 강동종합원실 일꾼들과 종업원들, 평양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 동지가 강동 종합원실 준공 및 조업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당이 펼친 새 시대의 현대적인 온실 건설사의 세 번째로 되는 자랑찬 창조물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웅장하게 솟아올라 준공 및 조업을 선포하는 뜻깊은 시각을 맞이했다고 하면서 수도 시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강동 종합온실이 공사 결속과 함께 남새 생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 것은 인민을 위하여 우리 당이 결심하고 공력을 기울이는 거창한 창조 투쟁의 또 하나의 성공적인 결실이며 온 나라가 지능과 변혁으로 약동하는 올해에 보다 크고 새로운 성과를 확신케 하는 고무적인 경사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동 종합원실의 준공 및 조업은 우리식으로 남 부럽지 않은 새 것을 자신만만하게 창조해 나가는 무한한 긍지감, 먼 훗날이 아니라 당대의 말이나 리상이 아니라 현실로 인민들의 피부에 와닿고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안아볼 수 있게 하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 당결정 결사 관철의 투철한 정신과 백절불굴의 강인한 투쟁으로서 강동 종합 온실을 우리 시대를 빛내이는 인민의 재불어 훌륭히 일떠세우고 우리식 창조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무진한 생명력을 힘있게 과시한 인민군 장병들과 모든 건설자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수도 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세를 원만히 보장하는 것을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함께 항상 마음속에 중대 사안으로 새겨두시고 무르익혀 오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나라의 곳곳에 현대 온실 농장들을 일떠세울 휘황한 전망을 펼치시던 그때부터 평양 시민들을 위한 온실 건설을 구상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강동종합온실은 오로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유라 같은 친정과 현명한 영도가 안아 올린 귀중한 사비주의 제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의 뿌리를 둔 우리 군대의 불가항력을 떨치며 건설의 매 공정 매 요소에 순결한 양심과 아낌없는 충성을 바친 군인 건설자들과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공사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관병들의 전투적 열정을 더해준 군인 가족들의 후도운 땀과 노력이 현대성과 선진성, 편리성과 독창성이 구현된 온실호동들과 천수백 세대 살림집들의 진하게 승배여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한 창조정신으로 지칠 줄 모르는 탐구의 나날을 이어오며 생산 환경과 공정을 능동적으로 조종하는 지능형 통합 생산 체계와 여러 가지 새 기술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 도입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하천 정리와 원림 녹화 등을 맡아 해제 낀 수도 시민들, 계획된 자재와 설비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한 성중앙기관들과 연관 단위 일꾼들, 노동계급의 불같은 충성심과 노력적 헌신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연설자는 우리 식 우리 힘은 세상에 없는 창조물도 마음 먹은 대로 안아 올리는 근본 담보이며 오늘의 투쟁 기세로 전체 인민이 열심히 분투해 나갈 때 전국이 흥하며 우리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 그날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 다 또다시 변혁하고 전진할 2024년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신심 드높이 용진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동종합원실을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당의 수건을 또 하나 풀어준 인민군 장병들을 고무하는 뜻깊은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격려사를 하셨습니다. 동지들, 사랑하는 공군부대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교직원들과 학생 동무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이같이 선진적이고 훌륭한 제부를 단 1년 사이에 기적같이 일떠세운 동무들에게 어떤 말을 골라서 감사한 마음과 이 기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벽된 여기 강동지구에서 동무들이 고전을 치른 흔적은 이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물이 일떠선 이 땅 밑에 묻혀있는 동무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비상한 슬기와 영용한 분투는 후세의 본보기로 빛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할 것입니다. 동무들은 자기들의 복무의 자욱과 전투적 위운이 새겨진 자리 위에 인민에게 선물할 크나큰 제부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국가 앞에 모든 도전과 난관이 우리 군의 우선적인 경멸 표적이라면 당과 인민의 수건을 성취하는 것은 우리 군대의 선점 목표입니다. 이는 변할 수 없는 우리 군대의 본성입니다. 국가와 인민을 수호함에 언제나 철저하고 강유력하면 조국의 제보와 인민의 행복을 창조함에 언제나 전설적이고
전능한 용중인 우리 군대의 장병 동지들. 우리의 기상, 우리 시기의 창적 투쟁이 반드시 가닿게 되는 미래의 변혁상을 앞장에서 펼쳐가는 고귀한 용예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바로 동무들에게 차려져 있습니다. 장병들, 수호자의 군기 높이, 창조자의 군가 높이 계속 전진하며 승리해 나갑시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자랑스럽고 영웅적인 우리 군대에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경여사를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우렁찬 만세 함성이 3월의 하늘가로 울려 퍼졌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최상 최대 믿음과 영광을 받아하는 전체 군인 건설자들은 강동 종합원실 건설에서 발휘한 투쟁 기질과 창조 본때를 끊임없이 승화시켜 부흥 강국의 전면적 발전기를 가속화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전초에서 백전백승 영웅 군대, 진정한 인민의 군대의 고귀한 명성을 더 높이 떨쳐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몸소 준공 및 조국 태풍을 끊으셨습니다. 위대한 위민 헌신의 여정에 거룩히 아로 새겨질 송관 화폭이 펼쳐진 준공 및 조업식장에 환희의 축포가 터져오르고 감격의 파도가 끝없이 설레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 건설자들과 군중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 주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어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강동 종합원실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각이한 유형의 원실들을 찾으시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온실 냄새 재배를 위한 선진적인 기술 장치들과 그 경제적 효과성, 기술적 특성 등을 상세히 묘사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운영하게 될 고도로 집약화, 최적화, 지능화된 생산 공정들을 보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갖가지 남새 품종들의 생육 환경을 과학적으로, 균형적으로 보장해 줄 뿐 아니라 일반 재배 방식에 비하여 획기적인 생산성을 담보하는 부지절약형, 노력절약형의 종합온실 완공으로 온실남새 생산의 새로운 영역과 경지가 개척됐다고 하시면서 강동지구의 눈부신 변혁상은 자력자전의 기상 속에 더욱 강해지는 우리식 창조투쟁의 보람찬 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동력으로 되는 종합온실 건설에서의 자부할 만한 성과와 경험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주의 새 생활을 더욱 풍요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성스러운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 건설을 다그치며 남새 생산을 창조형 산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들을 주셨습니다.
김성운 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상 실현을 위한 한 해 한 해의 투쟁을 이 같은 착실하고도 보람있는 성과와 알찬 결실들로 이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한 바대로 국가 부흥의 새로운 발전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 중앙의 영도를 일심전력 다해 받드는 천만 군민의 단결력이 있기에 우리 조국당 위에는 앞으로도 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전지개벽의 자랑찬 실체들이 전기차게 솟구쳐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강동종합온실에서 보람찬 노동생활을 향유하게 될 근로자들을 위하여 건설한 살림집들을 기쁨 속에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도와 지방이 다 같이 변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진흥하는 변혁의 새 시대에 일떠선 현대적인 새 농장, 새 보금자리에서 근로자들이 한겹게 일하고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기를 바라시며 행복을 축복하셨습니다. 강동종합원실의 준공 및 조업은 조국의 융성 본영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절대의 사명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이 일으켜가는 위대한 새 승리에 대한 확신과 낙관을 대가해주고 우리식의 투쟁 방식, 우리식의 창조 본대로 문명 부강한 강국의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전 인민적 대진군의 새로운 활력을 부어준 의 깊은 계기로 됩니다.